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경제 논설위원실 인사이트 오늘의 주요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남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이상만 교수의 칼럼입니다. 북한의 새로운 길 그리고 기회비용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논제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질척거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이상만 교수께서는 두 가지로 진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한반도의 비핵화를 둘러싸고 계속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중국, 그렇죠? 시진핑 주석. 행보를 보면 잘알수 있죠. 다음에, 호시탐탐, 남북한 문제에 끼어들고 싶은 일본의 아베 총리. 그리고, 북한의 어찌됐든 경제, 그리고 미국과의 이 관계 정상화를 우선 두는 북한, 그리고 어떻게든 북한을,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눈물 겹도록 고군분투하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로 끌고 가려는 어떤 각국 간의 이해, 암중 모색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 각국마다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좋아하는 측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측도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당연히 군부 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껄끄러운 입장이 됐죠. 또 중국 역시 남북한 관계, 북미 관계가 급진적으로 가까워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갑니다. 일본은 당연히 더 그렇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각국 간의 그 세력 균형과 그리고 각국 내부에 있는 반대 세력과 찬성 세력 간의 이런 힘의 균형 때문에 질척거리고 있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의 입장인데요. 북한은 김일성 주석 때에는 그야말로 우리식 주체 사상이라는 명분으로 그 조선식,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일단 성공을 한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일 시대에는 이제는 핵과 경제라는 병진 정책을 해서 이 강군 정책을 해서 나름대로 안보를 지켜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 김정은 위원장 시절에는 이러한 사상과 안보의 안정을 통해서 이제는 경제 발전에 매진을 하고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축에 드는 북한의 인민들에게 더 이상 가난을 강요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길에 다다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27개 경제 특구를 이미 지정해 놓고 경제 발전에 준비를 갖춰 놓고 있고요. 그리고 장마당이라는 자본주의식 민간 시장 경제를 부분적으로 가동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은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새로운 길이 뭐냐? 과거로의 회귀 그리고 핵 중심의 국가, 이건 아닐 거라고 우리 이상만 교수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점에 와서 북한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편입이 돼서 세계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북한에 끌어들임으로써 북한 전역을 경제적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면은 인민들의 지지와 국제적인 지원이 떨어져서 레짐 체인지, 즉 정권이 바뀔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월 말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시발로 해서 남북한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변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은 서로 남북한 양국은 서로 밑대 서로 또 검증하는 그래서 그야말로 불가역적인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어떤 전쟁 전시 상태를 이제는 종식시키고 그야말로 영원한 평화 시대로 가야 된다고 우리 이상만 교수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 논설위원실 인사이트 면 시간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